이데일리온 파트너와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해보죠. 주가가 지금 보니까 85,800원, 900원. 와, 여기서 진짜 지금 제가 9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1시간 내내, 이제 1시간 10분쯤 지났습니다. 10시 10분쯤 넘었습니다만 거의 6, 70분 내내 계속 이 싸움이 막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네요. 네, 지금 저항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항선 싸움이다. 네. 한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밑에 있는 그 지지선에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저항선에서 지금 계속 치고받고 있는데요. 자, 정확한 가격은 86,100원, 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점에 86,000원이었으니까 거의 다 온 거네요, 그죠? 네, 한 틱을 안 찍고 지금 저항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보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은봉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치 자리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요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는 87,700원 라인이고요. 네. 자, 요 라인들 찍고 더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87,000 얼마요? 87,7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뚫으면 그 위에 좀 더 한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래프를 좀 많이 줄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이쪽이 2020년도 12월 정도에 찍었던 그 고점 라인을 한 번 더 볼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게 얼마예요? 자, 고점 라인이 96,800원이었습니다. 고점 라인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요거를 오늘 확실하게 뚫어주면, 진짜 10만원까지 한 번 그 육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겁니까? 희망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이게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추세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다시 그 위에 전고점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준비한 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네. 그 보면 상당히 오늘 강해요. 네,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기사도 강했죠. 좀 있었고 네네. 오늘 로봇 관련주 뭐 하나 좀 보죠. 어떤 종목 할까요? 자, 로봇 삼익 THK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삼성하고도 협업 중이고요. 그 네. 다관절 로봇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도 아주 유명한 회사죠. 자, 삼익 THK 제가 저번에 맨 처음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매수를 한번 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네. 자, 삼익 THK가 제가 삼각수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자, 삼익 THK 이 지지선을 삼각수렴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삼각 차트 한번 네. 올려주시죠. 자. 이 차트 상황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 요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와서 지금 위에 있는 연두색 단기 저항선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13,700원으로 보이는데요. 13,700원 뚫고 올라가서 일봉상 봉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저항선 위에서 생기게 되면 지선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지금 라인은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후에 저항을 지지 삼아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13,700원 라인, 요 라인을 지금 아직 찍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후장에도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LG전자 실적 잠깐 나왔는데 LG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예, 지금 자세히 나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했다. 전년비 61% 증가했다. 삼성도 앞서, 물론 뭐 같이 분야는 다릅니다만 그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상당히 LG전자도 좋은 실적을 좀 내놓은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또 좀 말씀드리고요. 삼익 THK 네. 이 정도 해요? 더 해요?
네, 삼익THK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19,000원대거든요. 이 19,000대 저항선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저 목표가를 저쪽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000원까지도 한번 봅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주 파트너님 판단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복귀 개념인데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테슬라 얘기를 하셔서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실 그 이후에 지난주 주 후반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그래서 올랐죠. 그래서 우리 테슬라 지금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죠. 네네. 아, 테슬라가 2분기 2분기 영업 실적 예, 예.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그렇죠. 또 테슬라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저번에 그 앵커님하고 같이 그 방송할 때도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보여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안콘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밑에 이 맨 밑에 있는 요 라인들을 보면 요 라인들은 연두색 라인하고 연결된 라인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요 라인들과 연결된 저 라인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최저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존에는 요쪽 라인 빨간색 추세선 라인을 연결해온 추세선에서 계속 반등이 일어났었지만 뚫고 내려가면서 연두색 지지선을 찍고 올라온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황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차트는 역회된 숄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역회된 숄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팔라인을 만들고 어깨 라인을 만들고 아랫 머리를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트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시황 시간에도 위에 있는 그 240불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거기를 오히려 지금 뚫고 올라와 있죠. 자, 오늘장 테슬라가 일봉이 생기면서 이 파란색 라인이 저항선이었지만 이 추세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죠. 284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이 차트를 오늘 또 왜 가지고 나왔냐면 네.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와 그리고 이산지주 갖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보실래? 자, 맨 처음에 제가 알려드릴 그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HL 만도고요. 아, HL 만도. 네. 네. 자, 이 HL 만도 제가 이 차트를 왜 또 가지고 나왔냐면 같은 자율주행 관련 주기도 하고요. 네. 자, 테슬라처럼 역회된 숄더를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내려와서 팔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어깨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W자형 머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어깨 진행하고 팔까지 나온 그 라인인데 자, 요거를 또 제가 왜 테슬라가 더 올라갈 거니까 이 차트를 왜 또 가지고 나왔냐면 네. 자,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삼각수렴을 구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은지는 다들 보이시죠? 자, 고점하고 고점들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인들은 이쪽 고점과 여기 저점들을 연결을 했더니 딱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위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슈팅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예. 자, 테슬라가 위에 있는 280분 라인까지 올라갈 때 같이 한번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나왔고 여러분들도 제 차트하고 똑같이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 설정을 하신다면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보실 거예요. 요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얼마예요? 자, 오늘 일봉으로 보면 42,500원 라인입니다. 42,500원대. 이게 지지선이고 네. 이거를 지켜내야 되고. 네, 이걸 지키고 위에 올라가면 뚫어야 하는 저항선이 44,600원대입니다. 이 44,600원대를 뚫게 되면 보통은 뚫고 올라가서 저항선을 지지삼아 앉아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은 매도하는 저항선이 아니라 돌파해야 하는 저항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HL 만도는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 주고. 네, 자율주행 관련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로보택시 같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네네. 모멘텀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는 HL 만도랑은 좀 서로 매칭이 좀 되네요. 네, 매칭도 되고요. 그 며칠 전 기사도 보니까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주행도 하고 예, 자동으로 예. 주차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면 차량 밑으로 그러니까요. 로봇이 들어와서 예. 들어 올려서 예. 바로 이렇게 주차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주차 때문에 주차하다가 추돌해가지고 보험 처리하시는 분들 많은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 이 정도로 하나 더 있나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칩셋 미디어라고 예전에 그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실 때도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앞에 트럭에 있는 하얀색을 하늘로 인식해서 들이박았다는 그 뉴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이 칩셋 미디어가 앞에 있는 사물이 트럭인지 하늘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비디오 AI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제가 칩셋 미디어를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또 저번 주 금요일 날 공략적으로 또 한번 드렸던 그 종목인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예. 자, 칩셋 미디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W자를 만들 때 밑에 요 날 그렸죠. 요 날 금요일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이 저점에 있을 때 요 지지선 부근에 있을 때 제가 매수를 드리고 W자형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 여기서 잡으시면 수익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양은 참 그러네요. W 네. 형사 정말 네. 선연하게 나오네요. 네, 그때도 제가 W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 그 위에 있는 저항은 매도 저항이 아니라 뚫어하는 저항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살짝 뚫은 상태입니다. 자, 뚫었다가 살짝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탈 수 있게 만들려는 세력들의 의도였습니다. 여기 있는 세력들이라 하면 기관과 외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저번에도 그래프를 가지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27,000원대 요 라인에 있는 일봉 위에 있는 저항선이 보여질 겁니다. 자, 저 라인들을 찍으러 가면 확연히 W자를 만들면서 그러게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칩셋 미디어를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보여드릴 겸 한 번 더 여러분들 그 매수 잡고 계신 분들 매도점도 한번 잡아보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항선이 지금 얼마예요? 자, 저항선 가격은 현재 27,500원 라인이고요. 오늘자 라인은요. 자, 현재는 지금 제가 매수 시점서부터 2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바로 위에 있는 내려오는 저항선. 네. 그거가 그게 돌파를 지금 한 상태고요. 예, 그건 그리고, 돌파했고. 예, 위에 있는 저항선을 1차 목표치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이 지금 저항선 돌파하면은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W자 모양은 네, 만들어지는 네, 네, 그런 상황이네요. 저 테슬라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시는 것 중에 또 워낙에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한번 크게 대이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많고 그게 그렇죠. 이제 2차 전지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2차 전지기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네. 주 파트너께서는 지금 바닥이다. 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바닥에서 그냥 계속 바닥을 좀 더 길 거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냐? 그게 2번이라면 네. 몇 번? 자, 바닥은 지금 찍은 상태고요. 글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W자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역회된 숄더, 그 오른쪽 어깨 라인, 그리고 W자 오른쪽 머리 라인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승에 이제 그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건데 한번 2000년대 쪽 좀 중요한 종목들 몇 개 좀 볼까요? 네. 자, 처음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종목을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고 현재 그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주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궁금을 하시고 지지선은 어디를 어떻게 찍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에코프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들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까지 열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테슬라가 역회된 숄더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 관련주들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지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쪽 라인과 이 라인들이 계속 지지점을 삼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딱 지지선을 찍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만 지지선을 딱 찍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는 게 현재 이렇게 W자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W자 그림. 이 W자 그림을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그림으로만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을 지지를 한 상태예요.
연두색 지지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 예. 예,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데 제가 왜 여기서 또 테슬라가 올라간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반등할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이렇게 또 W자 그림을 좀 그리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여기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들 라인들을 다시 기다리시기보다는 이 라인들 W자, 오른쪽 어깨 라인이죠. 이 어깨 라인들을 그릴 때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로 하나 그어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 있는 일봉상 밑에 있는 지지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예, 94,200원, 예. 예, 94,200원 이 라인들 그 단기 지지선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들을 지지하고 올라갈 경우에 테슬라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또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하나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에코프로 BM이고요. 아, 예. 자, 에코프로 BM은 제가 그 마켓 나온 이후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렸던 그 종목이고 현재 수익적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W자 역회된 숄더 오른쪽 하단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파란색 저항선 찍을 때마다 조정해 놨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두 번째 저항에서 찍고 내려왔을 때 이 라인이 역회된 숄더 8일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옆으로 기는 이 라인을 어깨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자를 지금 현재 그리고 있죠. 이 W자를 그리고 올라와서 이 저항선을 뚫게 될 경우 테슬라처럼 역회된 숄더 8라인을 만들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밑에 매수 잡아드린 상태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182,000원 라인이 밑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지지하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저항선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한번 세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포스코 쪽도 이제 굉장히 2차전지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포스코 아, 쪽에 이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하나 정도만 보면은 어디가 네. 좋을까요? 하나만 정도만 보자면 제가 공개 안 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들어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시총도 되게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거 시총이 되게 크면서 올라가서 현재 지금 저희 그 공략주에서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하나를 보여드리면.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들을 한번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네요. 네. 네. 이 지지선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래프입니다. 지금도 계속 연동이 되어 오는 그 지지선이에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저 라인에서 지지라면 위에 올라가면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내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저항선이 저 되겠는데 버텨주는 저... 그 빨간색 지지선은 대략 금액이 현재 주가가 자 현재 오늘자 그래프로 25만 1,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6만 5천 원이니까 대략 만 원 정도 그 네. 지지선 그 밑에 지지선에서 올라온 상황이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왜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집에서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그래프에 차트를 똑같이 그려놓으시면 나중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왔을 때 매수점을 일봉이 생기더라도 그렇죠.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예. 되게 쉬운 차트로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봤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한 3분, 2분 좀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주 네. 파트너께서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네. 종목을 가져오신 거는 뭐예요? 자, 오늘 제가 공략주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유, 큰 녀석을 가져오셨네요. 네. 네. 시청도 크죠. 자, 루노에 이제 59만 대, 그 LFP 배터리를 맞아요. 지난주에 예, 납품하기로 하면서 25년도부터 30년까지 5년간 납품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은 시점인데 지금 현재 위치를 또 알려드리면서 매수점을 또 어떻게 잡을지를 그러시죠? 또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전체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전체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자, LG 에너지 네. 솔루션입니다. 지금 차트가 일단 떴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에서 지금 W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 라인들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인 거는 여러분들 눈에도 확연히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확연히 보이시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 라인들을 하나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라인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 라인들을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라인에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을 이 라인들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들하고 연결을 해서 보시면 이 라인들을 밑에, 이 라인 위에서는 저항선을 삼고 있다가 위에서는 지지선 삼고 있다가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이 34만 3천 원 라인, 예. 34만 3천 원 500원 그 위의 라인인데 이 라인들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잡으시면 좋은 게 현재 그림도 그래요. 현재 그림이 지금 현재 역회된 숄더 오른쪽 W자 오른쪽 하단을 지금 만든 상황입니다. 자, 여기 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납득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이쪽 라인에서 어깨를 만들었죠. 8라인을 만들고 어깨 라인을 만들고 밑에 W자 하단 라인을 맞으면서 지금 지지선을 두 번을 찍고 W자 반등이 나온 상태죠. 자, 이런 라인들을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가서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역회된 숄더 8라인을 만들면서 테슬라처럼 수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대형 호재가 있었는데 그거 저 위에 있는 파랑 색깔 그 저항선을 못 뚫래요? 네, 지금 못 뚫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배터리 2차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지금 다 못 뚫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뚫은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 아까, 예.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저항선을 뚫은 거는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정도고 나머지는 일단 저항선 맞고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네.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오늘 2차전지 얘기를 주로 해서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 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